일부러 인스풀 스피닝 릴의 장점은 모두 가려버리는 거죠. 조홍식입니다. 인스풀 스피닝 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스풀이라는 말을. 루어낚시를 오래 하신 분이면 모를까, 인스풀에 대해서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릴하고 다르게, 이 스풀이 이 로터 안쪽으로 들어가서 들락날락 하는 스타일의 스피닝 릴을 인스풀 스피닝 릴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스피닝 릴은 다 인스풀 스타일이었어요. 1980년 이전 릴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요즘은 거의 모습을 다 감추어 버렸습니다만, 아마 남아있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형 스피닝 릴에서는 여기 지금 있는 요 반스탈 릴의 일부 모델이 인스풀 스타일이고, 미국 브랜드 중에 뭐 스타로드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스풀 스타일의 릴이, 중저가 릴이 한두 모델 나오고, 아직. 그 이외에는, 소형 스피닝 릴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부가르시아, 예, 그 카디날의 복강 모델들, 그 복제품들 모델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 정도 뿐입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유럽제 스피닝 릴, 프랑스제, 스웨덴제 스피닝 릴이 최고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구성, 그 기능성,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루어 낚시 쪽에서는 굉장히 신뢰를 얻던 스피닝 릴들인데요. 이게 다 인스풀 스타일이었지 않습니까? 1970년대부터 일본제 그 낚시 도구 릴들이 전 세계에 많이 수출되고 그러면서 이제 낚시 도구 릴의 판도가 이제 일제 릴로 가는데 일본제 릴들이 대부분 아웃스풀 스타일이었어요. 요즘 스타일의 그런 릴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창기에는 이 일본제 릴들이 내구성이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루어 낚시에서는 많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루어 낚시는 특징이 쉬지 않고 던지고 감는 거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고장이 나면 안 되는 그런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구성이 우수한 릴은 프랑스제, 스웨덴제 밖에 없었습니다. 고급 루어 낚시용 릴, 그러면 내구성이 좋은 릴, 스웨덴이나 프랑스제 릴. 그러다 보니까 그 릴들이 전부 인스풀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루어 낚시용 릴은 인스풀 릴이어야 하고 아웃스풀 릴은 천어키 채비의 던질 낚시용 릴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뭐 순식간에 일제 릴들이 성능이 좋아지고 내구성도 좋아지면서 이제 인스풀 릴은 바로 자취를 감추게 되는 거죠. 낚시 전반적인 판도가 아웃스풀 릴이 우점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루어 낚시 쪽에서는 한 10년 정도 시간이 더 걸렸다. 아웃스풀 스피닝 릴이 우점종이 된 게 1970년대인데 루어 낚시 쪽에서는 1980년대까지 10년 정도 더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아웃스풀 스피닝 릴의 스풀 모양을 따라서 스커티드 스풀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스커트가 치마가 달려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아웃스풀 스피닝 릴이 루어 낚시에도 이제 완전히 침투가 될 그쯤에 인스풀 스피닝 릴에 대한 굉장히 폄하가 많이 일어나요. 아웃스풀 스피닝 릴의 장점만 이렇게 부각이 되고 인스풀 스피닝 릴의 장점은 모두 가려버리는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아마도 일본제 스피닝 릴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이게 일부러 그런 소문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듭니다. 아웃스풀 스피닝 릴하고 인스풀 스피닝 릴하고 어디가 다를까 좀 비교를 하자면
일단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스풀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로터가 컵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다릅니다. 스풀과 로터가 다르니까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이 베일도 다릅니다. 아, 이거 비교를 요즘 최신 그 특수 금속이나 합금 무슨 수지로 만든 릴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똑같이 그 당시에 그 80년대, 90년대 릴하고 비교를 해보면 컵 형태의 로터가 훨씬 가볍고 회전 밸런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회전, 가벼우니까 회전 관성이 적어서 감고 탁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경쾌하죠. 루어 조작하는데 조작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베일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베일의 기능이 일반 아웃스풀 스피닝 릴은 뭐 아시다시피 던지고 감을 때 열고 던지고 돌려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지만 열었다가 닫는 걸 손으로도 닫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손으로도 열고 손으로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스풀 스피닝 릴은 열 때는 똑같이 손으로 열지만 닫는 거는 수동으로 닫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감아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달라요. 아주 경쾌하게 힘 안 들이고 열 때는 수동으로 하지만 닫을 때는 수동으로는 닫을 수가 없어요. 인스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감으면 찰칵하고 돌아가는 아주 경쾌하게 스위치가 들어가는 것 같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거는 요즘 아웃스풀 스피닝 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거하고 조금 구조도 다르고 느낌이 달라요. 철컥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무슨 스위치를 딱 들어가는 것 같이 찰칵 이렇게 완전히 닫히거든요. 인스풀 스피닝 릴은 아웃스풀 스피닝 릴은 베일을 열고 닫는 걸 완전히 수동으로 할 수 있지만 인스풀 스피닝 릴은 여는 거는 수동이라도 닫는 거는 안 닫혀요. 손으로 수동으로 닫히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닫히는 거는 자동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게 다릅니다. 또 스풀이 이 아래에 달린 스커트가 없다 보니까 똑같은 크기예요. 요건 카디날 3번, 33번의 스풀이고 요거는 C3, 카디날 C3 그러니까 아웃스풀형으로 처음 나왔을 때의 같은 사이즈 스피닝 릴인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풀이 훨씬 콤팩트하다. 같은 스풀인 차이가 스풀 크기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최신 소재로 만든 최신 기술로 만든 인스풀 스피닝 릴이 있다면 요즘 최신형보다 훨씬 가벼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래 이 스커트가 없다 보니까 콤팩트해요. 작죠? 부피가 작으니까 가볍습니다. 인스풀의 단점으로 부각되던 거, 인스풀에 대한 폄하라고 그럴까? 그 내용은 인스풀은 캐스팅이 잘 안 된다. 또 줄이 잘 엉킨다. 그런 소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캐스팅이 잘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줄이 잘 엉킨다. 엉키는 게 아니라 스풀의 줄이 좀 헐렁하게 감겨 있거나 이렇게 삐져나와 있을 경우에 이 로터컵 안 스풀과 이 로터컵 사이 안으로 낚싯줄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끼는 경우가 생겨요. 심하면 메인샤프트에 낚싯줄이 감기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캐스팅할 때 여러분 아시는 그 페더링이라고 그러죠. 낚싯줄의 방출을 손가락으로 제어를 해주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릴 조작
한국에 익숙하시기만 하면은 문제가 없을 그런 내용입니다. 이 베일을 손으로 닫을 수 없다는 거, 이게 단점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아웃소플 스피닝 릴도 던지고 나서 이걸 손으로 닫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소형 릴을 사용하면서. 동급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풀이 작다 보니까 같은 크기의 아웃스풀 스피닝 릴보다는 가볍습니다. 뭐 최신 요즘 나온 뭐 200g도 안 되는 그런 스피닝이라고 비교를 하면 안 되고 당시에 있던 걸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최신 소재로 이 인스풀 스타일의 스피닝 릴을 만든다면 훨씬 가볍겠죠. 어떻게 보면은 아웃스풀 스피닝 릴의 장점은 오로지 낚싯줄이 로터 속으로 말려 들어갈 일이 없다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뭐 인스풀 스피닝 릴은 뭐 이제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인스풀 스피닝은 현재 극소수의 앵글러들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멋으로, 또 일부는 과거에 대한 향수, 노스텔지어로. 제류 3,000원 낚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수의 앵글러들이 아직 인스풀 스피닝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잖아요. 덕분에 인스풀 스피닝 릴이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건 그 스피닝 릴이, 사용되고 있는 스피닝 릴이 과거의 명기였던 스웨덴의 아부 카디날 3번, 33번의 복제품 뿐이라는 사실이네요. 프랑스의 미첼 300 시리즈, 이탈리아의 알시에도 미크론,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